헤어진 애인 문자 레전드. 헤어진 전 애인 영희에게 문자하는 용식. 미안하다. 너에게 이렇게 문자하는 것도 피해주는 건데 난 계속 피해만 주는구나. 내가 자초한 일이지만 너랑 헤어지니까 너무 힘들다. 하루하루가 숨막히고 지치고 매일 이 생각하다 후회하고 찌질하게 울다 잠들 때마다 내가 참 병신 같더라. 그래서 여기까지 하려고. 되지기 전에 네 목소리 듣고 싶었는데 아쉽다. 그동안 귀찮고 힘들게 해서 미안했다. 잘 지내. 잠시 후 용식에게 문자가 왔다. 누구세요? 벌써 넌 나 잊었구나? 아니요. 난 그쪽이 누군지조차 모르겠는데요. 미안해. 내가 잘못했어.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? 네가 나한테 상처 준 게 얼마나 많은데 넌 양심도 없니? 돼지고 싶으면 조용히 돼지지. 그걸 왜 나한테 말해? 영희야, 내가 다 잘못했다. 진짜 내가 다 고칠게.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? 기회 준다고? 오빠가 고쳐질 사람이야? 그리고 사람은 원래 고쳐 쓰는 거 아니랬어. 영희야 어디니? 우리 딱 한 번만 만나자. 제주도로 와. 제주도? 거긴 왜 간 거야? 나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 여기서 동거해. 영희야, 다른 사람이랑 동거하면서 왜 나한테 제주도로 오라는 거야?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며. 아니, 우리 여기까지 하자. 너랑은 진짜 아닌 것 같다. 그 사람이랑 잘 살아라. 야, 장난해. 보고 싶어 돼지겠다며. 장난이야. 짜증난다, 꺼져.